17만 9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아ST입니다. 동아ST의 테마는 제약 / 바이오 항암제 면역 항암제 의료기기 치매 탈모 바이오 시밀러 코로나 19 - 아스트라제네카이 다 있습니다. 동아ST 은는 동사는 구 동아제약에서 인적 분할하여 2013년 3월 1일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2013년 3월 4일에 등기되었으며 주권은 2013년 4월 8일에 재상장됨 자가개발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제네릭, 도입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블록버스터 제품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함 의료 서비스 기대치 상승에 부응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계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기업 개요 - 9. 동아제약 주. 에서 인적 분할되어 2013년 설립된 업체로 전문의약품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는 존속법인 동아소시오홀딩스 주. 일반의약품은 동아제약 주. 이 담당함 - 주요 제품으로는 위점막보호제, 스티렌,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 등으로 제품 및 상품과 원료 매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 발생 - 미국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DMV-3115를 2021년 7월 인타스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음. 재무 -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 인하와 기술 이전 수익 및 전문의약품 수출 감소에도 그로트로핀, 모티리톤, 슈가논 등 전문의약품의 양호한 성장, 켄바카스 수출 확대로 전년 대비 외형 성장 - 원가율 하락에도 R&D 비용 및 해외 물류비, 용역비 등의 증가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당기손익인 식지정금융자산평가 손실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 또한 하락 - 주력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 및 기존 제품의 적응증 확대, DMV - 3115 개발, 당뇨병 치료제 등 신약 신규 파이프라인 구축, 판매 경로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기대. 2022년 8월 16일 기준 장마감 동아ST의 시가총액은 50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아S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335위입니다. 동아ST의 상장 주식수는 844만 6535주입니다. 동아ST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아ST의 퍼은 36.74배이고 추정 퍼은 1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3.1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7,7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33원이고 추정 EPS는 4019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8배, 76,9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9이며 목표 주가는 79,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66번지억 원, 340억 원, 15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09번지억 원, 271억 원, 128억 원입니다. 동아ST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0번지 02%사인이고 유보율은 1119.3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3.52이며 전일 대비해서 5.58 더하기 0.22%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4.74이며 전일 대비해서 3.1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ST의 2022년 8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만 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만 9,600원보다 4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만 9,7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아ST의 종가는 6만 원이며 주가가 동아S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아ST의 종가는 6만 원이며 주가가 동아ST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동아ST는 거래량 4,10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5,5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214주, 키움증권에서 50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1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26주, 한국증권에서 19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이증권에서 2,000주, 유진증권에서 512주,
키움증권에서 339주, 한국증권에서 263주, 삼성에서 24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8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62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동아S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